김정은이 받은 가장 훌륭한 선물 뭐라고요? 뭘 잘했다고?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야 김정은이 뭘 잘했다는 걸까요? 관련해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동지가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로 두 나라 손해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아니 일단 저 차가 뭐 종류를 떠나서 딱 봐도 외관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다. 딱 봐도 좋은 차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우루스라는 자동차인데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 러시아 최초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무게가 7톤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길이도 7m에 달하는데요. 어머나? 주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쓰였다고 하는데 이 방탄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 현지에서는 약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우루스 중에서 세나트라는 리무진이 또 따로 있는데 요거는 네. 설계와 제작에 약 1,700억 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요. 얼마요? 1,700억 원이요. 1,700억 자동차 한 대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최고급 중에 최고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박사건. 이 푸틴은 2018년 대통령 취임식 이때에 처음 탄 이후 이 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아우루스를 선물로 받은 최초의 지도자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도 이 아우스라는 차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 돈 내 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구입한 차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차를 전달받은 북한의 반응도 있습니다. 앞서 뭘까요? 보신 것처럼요. 근데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렇게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아니 뭐가 두렵길래 뭐 방탄 이런 설계 제작에 1,700억이나 들어간 차를 그것도 선물 받았을까 아주 선물 받아서 입이 귀에 걸렸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저런 고급 차를 김정은한테 선물하는 게 전여연 평론가님 뭔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뭐 그런 지적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운송 수단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하는 거, 선물도 이전이잖아요. 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이 점을 문제 삼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승용차 선물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약간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뭘까요? 그렇게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마이크 앞으로 달려나갈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라 이렇게 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 딱 봐도 김정은이 엄청난 선물을 푸틴한테 받은 것 같아 틀림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뭔가 북한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푸틴이? 일단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같은 그런 이제 구 재래식 무기들 같은 건 많이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에 방문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뭐 첨단 무기 기술 같은 걸 막 시찰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를 이전하면 공급해주면 이 기술들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안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북한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 우린 뭐 많이 무기 보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 북한의 김정은은 유독 이 고급 세단,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들이 기계류를 좋아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쉽게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그리고 자동차 많이 좋아한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네. 평소에 고급 승용차 마니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할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전용 리무진, 비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내부를 슥 하고 열어서 보여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환해지면서 되게 좋아하고 관심을 보였던 그런 적도 있었고 네. 평소에 또 뭐 독일의 벤츠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최고급 승용차 신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네. 북한의 외교관들이 유럽의 고급 승용차를 이렇게 밀수로 북한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으로 나갈 때 기차에 벤츠 승용차를 싣고 나가서 또 그걸 타고 다니는 그래.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일반인이 일반인이 이런 식의 뭐 취미 생활을 해도 그게 과도한 것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반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네. 자기 나라의 인민들은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저렇게 막 고급 명차 취미라든가 일가는 또 명품 들고 다닌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북한 주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세상에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 김정은은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참 답답합니다.